토익 단어 73번째 convert라는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vert의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vert는 turn이라는 뜻인데요. 돌아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함께 돌아서다, 아, 전환시키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convert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그 뭐 유로를 뭐 원화로 바꾼다거나 원화를 달러로 바꾼다거나 뭐 달러를 뭐 엔화로 바꾼다거나 이제 이렇게 할 때 다 convert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종교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죠. 뭐 기독교였다 불교가 되기도 하고 불교였다 기독교가 되기도 했다 뭐 기독교였다 천주교가 되기도 했다 뭐 되게 교가 막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convert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convert 하다 보니까 이제 vert가 사용되는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생각나서 쭉 가지고 와봤는데요. divert, invert, pervert, introvert, extrovert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vert, turn이라는 느낌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뜻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vert라는 turn이라는 느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convert, 전환시키다.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휙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vert란 turn이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죠. divert, 우회시키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딱 돌아간다는 느낌이면은 divert, 우회시키다 가능한 것 같고요. invert, 뒤집다 또는 도치시키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앞에 있는 거랑 우리가 이제 흔히 영어 할 때 뭐 도치 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주어랑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걸 도치시킨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뒤로 가고 뒤에 있는 애가 앞으로 오니까 서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돌았다고 해야 되나요? turn? 그래서 자, invert.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vert가 tur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invert, 뒤집다, 도치시키다. 그 느낌이 있는지는 여러분이 느낌으로 느끼는 거지 제가 아무리 설명하다 해서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pervert라고 표현하는 건요. 왜곡하다. 자, 왜곡하다. 진실인지 이렇게 똑바로 있지 못하다 이렇게 휘어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면 분명히 turn이라는 게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자, pervert가 만약에 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왜곡이 된 사람들은 변태라고 하기 때문에 변태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rovert는요, intro가 안쪽이라는 뜻이죠. 안쪽으로 돌아있다라는 그런 표현이면 내성적인 사람. extrovert,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아있는 사람이니까 외향적인 사람. 이렇게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convert, divert, invert, pervert, introvert, extrovert. 여러분이 그 단어를 딱 들었을 때 vert라는 느낌이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어의 뜻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이거든요. 자, convert, 전환시키다 가지고 이제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비종교인들을 개종시키러 나섰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하죠, 전파 활동을. He set out to convert the heathen. 그래서 우리가 set out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무엇을 하러 나갔다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He set out to convert the heathen.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종교인들을 개종시키러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PDF 파일을 어떻게 변환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파일이 있어요. 이게 뭐 HWP 파일일 수도 있고 닥 파일일 수도 있겠죠. 그 파일을 가지고 이거 PDF로 어떻게 변환해? 라고 이제 이런 질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굳이 PDF 파일이 아니더라도 파일 변환한다 그때도 conver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How do you convert it to 땡땡 파일. 그래서 how do you convert it to PDF 파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PDF 파일로 컨버트해?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How do you convert it to 땡땡? 어떻게 땡땡으로 바꿀 수 있어? 나는 유기농 식품으로 바꿨어요. 그 여러분은 뭐 나 갈아탔어. 막 이런 식의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 거. 난 앞으로 유기농만 먹을 거야. 이런 분들 흔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I've converted. I've converted to organic food. I've converted to 땡땡. 나는 땡땡으로 갈아탔어 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convertible 이라는 표현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 convert가 아까 이제 뭐 전환시키다 또는 뭐 이제 또 무슨 표현이었죠? 아까 뭐 갈아타다라 그랬나요?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이제 갈아타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되게 그 맞아 뭐라고 하죠? informal한 이제 그런 거죠. 약간 slang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convertible 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되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에서 이제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convert를 할 수 있는 이라는 지금 그런 뜻으로 사용된 걸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왜 자동차 몰 때 그 위뚜껑 없는 거 있죠? 위뚜껑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들. 그런 차들을 영어로 컨버터블이라고 해요. 컨버터블. 그래서 컨버터블을 운전하는 남성이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라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 제목을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봤어요. Why men who drive convertibles? 그래서 컨버터블을 드라이브하는 남자들은 will never be taken seriously.
왜 이렇게 절대로 seriously 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진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가, 뭐 약간 좀 되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men who drive convertibles 하게 되면은 그 윗뚜껑 없는 자동차를 모는 남자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버터블, 윗뚜껑이 없는 이제 그런 자동차, 뭐 스포츠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스포츠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버터블 하게 되면은 스포츠카 중에는 윗뚜껑이 막혀 있을 수도 있어요. 윗뚜껑이 막혀 있는 스포츠카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컨버터블이라는 말이 스포츠카랑 정확한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컨버터블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윗뚜껑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채권은 일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채권을 이제 이렇게 전환한다. 어떠한 주식으로,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comfortable이라는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 쪽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나 금융 쪽에 이제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The bonds are convertible into ordinary shar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금융을 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영어 이런 표현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을 굳이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근데 이제 그 bonds라는 표현, 뭐 shares 이런 표현들, 채권, 그 다음에 그런 뭐 이렇게 주식 뭐 이런 표현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The bonds are convertible into ordinary shar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convert라는 표현 살펴봤는데요. 뭐 전환시키다라는 표현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이 예문까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은 divert, 뭐 pervert, invert, introvert, extrovert 이렇게 다양한 vert가 들어있는 단어가 많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그런 단어들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니까 꼭 잘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